네, 이 차가 오늘 제가 시승할 신형 소나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2.5 터보 모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현대자동차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형 소나타,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신기를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이번 신형 소나타는 총 5가지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출시가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많은 파워트레인을 가진 차량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일단 2.0 가솔린으로 출시가 되었고 1.6 터보, 제가 타고 있는 2.5 터보, 2.0 하이브리드, 2.0 LPG까지 이렇게 5가지의 파워트레인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택권이 다양해졌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내 취향에 맞춰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신형 소나타 페이스리프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먼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그 중에서 가장 상위 파워트레인인 2.5 터보 모델입니다. 2.5 터보 모델은 출력이 무려 290마력에 토크가 43이라는 상당히 높은 출력을 발휘합니다. 이 중형 세단에서는 상당히 높은 출력인 것이죠. 뭐 전기차를 제외하고 순수 내연기관으로 봤을 때 높은 출력인데 일단 신형 소나타는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뭐 따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고는 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가 됐다거나 그런 파워트레인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파워트레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것도 4기통 순수 가솔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른 가솔린 파워트레인들도 따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탑재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갈 때는 2.5 터보를 타고요, 다시 돌아올 때는 1.6 터보를 타서 시승기를 전달드릴 예정인데 일단 신형 소나타 2.5 터보의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는 핸들이 상당히 묵직하다라는 걸 가장 먼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꽤나 낮아서 저는 시트 포지션이 낮은 걸 조금 선호하는 스타일인데 저 같은 스타일에도 이 시트 포지션은 딱 맞는다. 제가 시트 포지션을 현재 가장 밑으로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이 헤드룸 공간, 이 앞쪽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은데 제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였을 때 머리가 닿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시트 포지션은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핸들이 이게 현대자동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묵직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묵직한 핸들에서 오는 안정감을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전체적으로 일단 운전석에 딱 앉았을 때 첫 느낌은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L라인에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L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차량 가격이 3,6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270만원을 추가하면 이제 2.5 터보 모델이 선택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익스테리어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지만 일단 뭐 엔진이 달라지게 되죠. 엔진만 달라지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트랜스미션까지도 달라집니다. 이제 소나타는 기본적으로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요. 2.0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에는 6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2.5 터보를 선택하게 되면 8단 습식 DCT로 바뀌게 돼요. 신형 소나타는 무려 3가지의 트랜스미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2.5 터보 모델만 습식 DCT를 쓰고 있습니다.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쓰고 있는데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썼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변속이 굉장히 빠르고 매끄럽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앞에 차가 없으니까 속도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가속력은 그리고 이게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액티브 사운드 들어가 있어서 이 청각적인 만족감까지 좀 주는 것 같고 이번에는 패드 시프트 한번 써볼게요. 오, 현대자동차 패드시프트 반응이 상당히 매끄럽고 빠릅니다. 약간 버벅거린다거나 좀 멍청한데 라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지금 패드시프트를 잠깐 써봤는데 요게 조금 와닿는 부분이고 사실 뭐 듀얼 클러치 하면 저속에서 좀 꿀렁거리고 좀 별로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스포츠카 브랜드들은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많이 씁니다. 뭐 우리가 많이 동경하는 포르쉐 같은 경우에도 PDK라고 해서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을 쓰고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경우에도 DCT 미션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DCT에는 건식과 습식이 있습니다. 지금 이 소나타에 들어가 있는 건 습식이고 보통 우리가 막 말을 탄다 뭐 투싼이라든지 다른 조금 밑에 급에 있는 차량 들에 들어가는 DCT는 건식 DCT입니다. 그래서 습식 DCT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성능 차량들에 많이 적용을 합니다. 건식 DCT 같은 경우에는 뭐 부품값이 저렴하고 좀 가볍기 때문에 좀 낮은 그레이드의 차량들에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이 습식 DCT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출력을 견딜 수 있어서 이런 290마력 정도 되는 소나타 N라인 2.5 터보에도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km 넘었을 때는 하체가 굉장히 짱짱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나타의 하체가 많이 단단해졌다. 제가 바로 이제 돌아오면서 1.6 터보를 타볼 텐데 이 하체 느낌도 좀 차이가 궁금합니다. 1.6 터보와 2.5 터보의 하체 차이도 느껴질지가 궁금한 부분이고
와, 고속도의 안정성이 진짜 좋습니다. 와, 지금 속도가 꽤나 높은데 지금 터널이거든요. 터널에서 정숙성 부분도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창문을 열면 어우 엄청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운데 일단 이번 신형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요 윈드실드 앞유리와 옆유리 1열 유리는 모두 다 이중접합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꽤나 고속인데 고속에서 터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숙한 실내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랜저와 비교해봤을 때도 이 앞좌석에서 느껴지는 이 소음의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신형 소나타도 충분히 조용해졌고 일단 뭐 2.5 터보긴 하지만 그랜저보다는 여러 가지로 좀 더 운동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스포티하다. 이제 외관도 스포티하지만 스포티한 외관에 걸맞게 운동 성능도 꽤나 스포티하다.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재밌게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핸들 묵직한 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같아요. 고속 주행에서 좀 더 묵직해지는 것 같고 여기도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 있거든요. 심지어 지금까지는 그냥 컴포트 모드로 제가 주행을 했음에도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이렇게 무게감 있는 운동 성능을 만들어냈는데 모드를 한번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꾸면은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지금 붉은색으로 바뀌었고 계기판 디자인도 바뀌었습니다. 아니 계기판은 약간 그랜저처럼 약간 유치한 느낌이 살짝 들긴 하네요. 체커기 스타일로 해놨는데 뭐 그렇게 세련된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는데 반응 굉장히 빠릅니다. 엑셀 반응이 대박. RPM을 굉장히 낮은 범위에서부터 이 토크를 높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밟았을 때 즉각적인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셀을 밟으면 장난 아닌데 이거? 괜찮은데? 자, 이번에는 앞에 차량이 없어지면은 패드시프트 사용해서 한번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은 패드시프트를 안 썼어요. 그냥 엑셀만 좀 깊게 밟았을 뿐인데 그럼에도 굉장히 재밌는 그런 캐릭터로 갖고 있네요. 2.5 터보 같은 경우에 패드시프트 하체 방금 약간 범프를 넘었는데 범프에 상당히 안정적이고 이거 고속도의 안정성 미쳤는데 풍절음이 생각보다 너무 안 들어오네. 브레이크 지금 담력 보면은 브레이크도 묵직하게 꽤나 담력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즉각적이면서도 신뢰감 있는 그런 브레이킹 성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쭉 밟았을 때 이 엑셀을 밟았을 때 RPM이 쭉 반응해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1.6 터보는 8단 자동변속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기대되는데 2.5 터보를 타보고 바로 1.6 터보를 타봤을 때 확실하게 좀 이런 부분이 체감이 되지 않을까. 변속은 진짜 빠릅니다. 제가 타본 현대자동차 이 N이 아니고서 이건 N은 아니잖아요. N은 아니고 L라인 2.5 터보기 때문에 이건 N은 아닌데 N이 아닌 현대자동차 중에서는 상당히 재밌는 편에 속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매력적인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뭐 제로백 절대적인 가속 성능으로만 보면 전기차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차 순수 내연기관이잖아요. 저는 순수 내연기관을 좀 좋아하는 파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확실히 이런 느낌을 주는 차가 전 좀 더 끌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트 같은 경우에도 이 2.5 터보 N라인 전용 시트예요. 그래서 시트도 조금 더 두껍고 여기 보면 약간 알칸타라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홀딩력을 높여줍니다. 이 마찰력을 높여줘서 몸이 덜 움직이게 해주는 이런 느낌도 아주 좋고 시트 홀딩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어깨 바지 부분이랑 양쪽 옆구리 부분 받쳐주는 능력도 상당히 좋고 지금 계속 스포트로 주행하고 있는데 사실 현대자동차에서 컴포트와 스포츠 모드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드러나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뭐 스포츠라고 하면 RPM을 좀 더 넓게 쓴다라는 그런 차들이 많은데 2.5 터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근데 차 가격이 지금 뭐 2.5 터보를 넣고 좀 옵션을 넣게 되면 거의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4천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결코 저렴하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밟아보잖아요.
와, 현대자동차에서 이렇게 좀 호쾌하게 RPM을 쫙쫙 쓰는 차는 와, 진짜 오랜만입니다. 아, 너무 뭔가 통쾌한데? 엑셀 느낌이? 아주 만족스러운. 이러면은 고속주행에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코너링을 좀 타보고 싶은데, 일단 직진 주행 성능은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여기 노면이 안 좋아요. 노면이 안 좋은데, 이렇게 뭐 노면을 걸러주는 능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휠이 19인치거든요. 휠이 19인치여서 사실 승차감에 그렇게 유리한 세팅은 아닌데, 되게 탄탄해졌어요. 하체가 탄탄해졌다라는 게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고, 방지턱 넘어보겠습니다. 방지턱은 또 매끄럽게 넘습니다. 종합적으로 뭐 운동 성능, 밸런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만큼 만족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행 성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번에 새롭게 바뀐 이 인테리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일단 이 인테리어는 그랜저보다 좋아졌습니다. 일단 그랜저는 커브드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 신형 소나타는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12.3인치 듀얼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확실히 이렇게 운전하면서 좀 시원하다, 눈이 시원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랜저보다 여기 있는 공조장치, 터치패널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됐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훨씬 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도, 뭐 완성도 부분에서는 그랜저보다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랜저가 먼저 출시되어서 이게 좀 아쉬웠다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이번 신형 소나타에서는 좀 그런 걸 고려해서 제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코너, 네, 이번 어필 코너링입니다. 와, 어필에서도 출력이 부족하지 않으니까 와, 미쳤다. 와, 전기차로 넘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좀 내연기관 좀 재밌는 차 한번 타보고 싶다, 뭐 막 N까진 좀 그렇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2.5 터보 강력 추천드립니다. 방금 어필 인상적이었어요. 아, 저도 예전 와이프 소나타 오너였는데, 와, 와이프 소나타는 진짜 막 이렇게 코너 돌면 몸이 엄청 쏠렸거든요. 물론 한 13년 전 얘기긴 하지만 아, 감회가 새롭네요. 아, 내가 탔던 소나타가 이렇게까지 좋아졌다니까. 아, 그리고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서 연비 효율도 괜찮아요. 물론 이렇게 막 스포츠로 놓고 주행을 하면 연비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냥 이제 노멀 모드로 놓고 주행을 해보면은 또 TCT가 주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연비 효율이 높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새 이렇게 재밌게 타다 보니까 근데 중간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목적지에 도착해서 1.6 터보로 갈아타고 다시 한번 리뷰를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와, 2.5 터보 타다가 1.6 터보 타면은 약간 아쉬울 것 같긴 한데, 1.6 터보가 사실 볼륨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1.6 터보를 더 궁금해 하실 것 같기 때문에 1.6 터보는 2.5 터보와 어떤 느낌의 차이가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1.6 터보 모델을 지금 시승해 보려 합니다. 그래서 앞서 시승했었던 2.5 터보는 L라인 모델이었고요, 지금은 L라인 적용되지 않은 기본 1.6 터보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장 컬러는 블랙이고요, 인테리어 컬러는 네이비 컬러라서 블랙과 네이비 컬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휠은 18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또 제가 앞서 컬러 리뷰도 말씀드렸는데, 외장 컬러와 내부 컬러 궁금하신 분들은 컬러 리뷰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소나타 1.6 터보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2.5 터보 모델 시승했었고, 이제 돌아가는 길은 1.6 터보를 타보고 돌아가고 있는데요. 일단 운전석에 앉았을 때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2.5 터보와 비교했을 때 핸들이 조금 더 부드럽다라고 해야 될까요? 핸들 무게감에 있어서 조금 더 가벼워졌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바로 번갈아 타보니까 그게 확실하게 느껴지는데, 핸들 무게감 측면에서는 조금 더 1.6 터보가 부드럽게 매끄럽게 돌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주행 영역에서 주행하기에는 1.6 터보가 좀 더 여성분들께서 좀 더 편하게 핸들링을 하기에는, 뭐 핸들의 무게감 측면을 봤을 때 좀 더 매끄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승차감 부분, 서스펜션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좀 탄탄하다, 짱짱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방지턱도 넘어봤지만 좀 더 매끄럽다라는 느낌이 있고, 지금 1.6 터보 같은 경우에는 8단 자동변속기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어필 구간에서 코너를 돌아봤지만, 어필에서 확실히 미션의 변속 같은 경우에는 8단 습식 DCT가 빠르긴 빠르네요. 방금 전에 이렇게 언덕으로 오를 때 미션이 확실히 8단 습식 DCT보다는 조금 느리다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데 1.6 터보는 180마력에 토크 27을 발휘합니다. 출력적으로는 2.5 터보와 비교하면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데 사실 뭐 2.5 터보를 보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싼 부분도 있고 볼륨 모델은 1.6 터보고 그래서 오늘 시승 차량도 2.0 가솔린은 없어요. 2.0 가솔린은 없고 1.6 터보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2.0 가솔린이랑 1.6 터보를 비교해보면 뭐 출력적인 차이도 있지만 변속기 차이가 가장 큽니다. 2.0 가솔린은 6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고 1.6 터보는 8단 자동 변속기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단과 8단, 1단 다단 변속기, 8단 변속기를 사용하게 되면 연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고속 주행이라든지 그럴 때 다단 변속을 사용하게 되니까 실제적으로 연비 수치를 비교해 봤을 때도 8단 자동 변속기를 사용하는 1.6 터보가 2.0 가솔린보다 좀 더 연비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1.6 터보가 2.0 가솔린보다 비싸긴 하지만 뭐 연비 효율이라든지 출력적인 부분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전 개인적으로 1.6 터보를 선택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신형 소나타 2.5 터보와 1.6 터보 모델을 번갈아 시승해봤는데요. 확실히 2.5 터보는 출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운전의 재미 부분 그리고 8단 슬픽 DCT가 들어가서 뭐 빠른 변속이 느껴진다 이런 부분들이 인상적인 부분이었고 1.6 터보는 그 정도로 임팩트가 있는 모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실사용 영역에서 조금 더 편하게 효율적으로 탈 수 있는 모델이 1.6 터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만한 그런 파워트레인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1.6 터보를 많이 선택하실 것 같은데 1.6 터보가 일상 영역에서는 조금 더 적합한 그런 파워트레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승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잠깐의 경험 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후에 조금 더 길게 타오면서 여러분들께 신형 소나타에 대해서 자세한 시승기 한 번 더 전달 드릴 수 있기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형 소나타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